일단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 이제 점을 봐드리자면 올해 42살이잖아요. 42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노력한 걸로 가지고는 실패를 겪고 살았다고는 나오지는 않아. 근데 다만 인간의 인 덕이 없어서 인간의 실패수를 겪어야 되고 인간으로 상처를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살아야 되지.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개척을 한다면 그래도 끈기도 있는 사람이고 이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 이름을 걸고 원래 남 밑에서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. 예? 그리고 욕심이 여기까지 찼다라고 이렇게 나와. 그래서 막 푼돈에도 관심도 없고 나는 진짜 잘 살아야 돼. 막 이런 이제 막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올해를 이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뭐 문서운이 들어오세요. 근데 이 문서가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잡아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일적인 문서로 보여. 근데 내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을 할 때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프랜차이저로 한다던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거든? 그래서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좀 운이 잘 따른다고 해. 결론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이뤄낸다라는 거야. 근데 다만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를 말아라. 그거는 지금 뭐냐면 일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고, 예, 남자의 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.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그래도 큰 고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어. 근데 다만 뭔가 이제 삼재도 지나고 아홉수도 지나서 마흔이라면은 새 운이 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좋은 일도 있었단 말도 나오지는 않아. 근데 그게 올해 내년서부터 뭔가 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해라. 계획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추진을 해도 괜찮대. 올해부터야.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냐고. 지금 뭐 일적으로. 그런 건 없어요, 지금 아직까지. 그러면 문서운이 들어온다고 하시거든. 네, 문서. 뭔가 도장 찍을 일이 있다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. 제 작년에 이혼을 했거든요. 올해 말고 작년에. 작년에 이혼했다고? 네. 일부 종사는 못할 팔자라고 했잖아요. 네. 네. 맞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은 무슨 일을 하셔?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일해요. 병원에서 일을 하셔? 그냥 직장 생활? 네, 직장 생활. 그러면은 직장에서 뭔가 승진이 될 수도 있거나 뭔가 아니면 뭐 월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뭐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도 성에도 안 차요. 사실. 뭐 그래서 이게 문서운이라는 게꼭 그러면 사업이 아니더라면 투자 같은 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. 뭔가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. 궁금하신 거. 어? 글쎄요. 글쎄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거,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보인 거는 문서운 이렇게 보여요. 근데 지금은 계획하시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뭔가 뭐 올해 내년 안에 뭔가 투자를 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겪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작년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원래 애초에 일부 종사 그러면은 뭐 누군가를 만나도 어차피 똑같은 그런 상황인가요? 남자 복이 없어요. 아예요? 예. 네. 그럼 누굴 만날 필요가 없네, 그냥. 아니, 그렇다고 어떻게 뭐 씨발 뭐 스님도 아니고 어떻게 주름방하고 살아요. 그냥 연애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이나 좀 위로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모르지. 근데 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씨발 호의호식하고 내가 뭐 존나 막돈 많은 뭐 사모니처럼 살아야겠다.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겨. 네. 왜 웃어요? 아니, 맞는 에? 말인 것 같아서. 아니, 뭐, 남자 복이 있냐고. 내가 볼땐 없는데. 있었으면 이혼했겠냐고. 잘 그치. 살았겠지. 족 같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오. 안 그래요? 그쵸. 그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나 볼까? 어? 연애 운은 또 있어요. 네.
좀 전 남편이 좀 못됐었나 봐. 좀 이기적인 어, 네, 그렇죠. 이기적인 건지 사람이 못되진 않았는데 이기적인 건지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돈 많은 남자라면 좋긴 하겠지만 뭔가 좀 품어줄 수 있고 좀 인성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좀 오래 진득하니 만날 것 같아. 돈만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는 나오는데 어쨌든 연애 운도 열려 있어요. 네. 근데 뭐 하나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부족한 게 있겠지. 다 욕심은 부리지 말고 어찌됐든 혼자는 계속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. 네. 다 물어봤어요? 네. 네,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